안녕하세요. 서안의 마음 정원입니다. 오늘은 60년대에 태어나고 7,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시리즈로 오늘은 학교생활과 놀이문화에 대한 추억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하시는 분은 옛날 사람이고 전혀 모르시는 분은 요즘 사람인 걸로 할까요? 자, 그럼 떠나볼까요? 국민학교 입학식 날이네요. 6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학생은 철수와 영이었습니다. 그 시절 철수와 영희들은 입학식을 할 때 모두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있었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네, 바로 코를 닦는 손수건이랍니다. 그때는 티슈도 없었고 더군다나 휴대용 티슈라는 것은 아예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었죠. 그 시절 철수와 영희들은 왜 그렇게 코를 흘렸을까요? 60, 70년대에 많은 학교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목재 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실도 복도도 나무였는데요. 집에서 만들어 온 걸레와 문방구에서 사온 왁스로 수업 후에 복도에 주르르 앉아 왁스칠을 하던 모습 다들 기억나시나요? 대청소를 하는 날은 실내 창문, 실외 창문에 매달려 유리를 닦았죠. 그러나 한 번씩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80년대 들어 금지되었습니다. 요즘은 학교 청소를 청소 여사님들이 해주신다죠? 이 봉투는 무슨 봉투일까요? 네, 바로 체변봉투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체변봉투 하실 거예요. 1960에서 80년대까지 국민학교에서 실시했던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 상태 점검을 위한 것으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 당시 체변봉투를 가져가야 하는 날은 학교 가기가 정말 싫었더랬지요. 재래식 화장실이었던 당시 남의 변을 가져가거나 강아지 변을 제출해서 온갖 기생충이 나와 불려갔던 아이들도 있곤 했습니다. 그 당시 기생충 감염률이 8, 90%에 육박할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죠. 지금은 세상 참 많이 깨끗해졌죠? 모기차, 방구차라고도 불렀던 소독차 연기 속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우는 아이들. 참 정겨운 광경입니다. 당시에는 소독차 연기를 마시면 몸속의 기생충도 박멸된다는 생각에 연기 속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답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 결핵 예방 주사인 BCG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접종 부위에 끔찍한 흉터가 남아서 불주사라고 불렀죠. 저의 오른팔에도 동전만한 흉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BCG 접종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코로나19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서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 연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60, 70년대 국민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주사가 어쩌면 의외로 효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죠? 그 시절은 동네 골목이 놀이터였는데요.
변변한 놀잇감이나 장난감이 없었던 그때 비석치기, 땅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다방구, 말뚝박기 등 주위에 널려있던 돌멩이, 흙바닥, 신체가 모두 놀이의 도구가 되었죠. 여자애들은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주워 모아 공기놀이를 하고 고무줄 놀이를 했죠.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전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방공 노래를 부르면서 펄짝펄짝 뛰었던 저 여자아이들이 지금은 중년 아줌마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술궂은 남자 녀석들이 고무줄을 끊고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털모자에 토끼털 귀마개, 목도리, 벙어리 장갑, 내복 두 벌을 입어도 추웠던 그 시절이었지만 교실 가운데 떡 버티고 있던 조개탄 난로 덕분에 그나마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난로 당번은 양동이를 들고 소사 아저씨에게 가서 조개탄을 받아오는 큰 임무를 수행하고 꽁꽁 얼어붙은 양은 벤또를 난로 제일 아래 깔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답니다. 교실에는 잘 익은 누룽지 냄새가 가득했었죠. 하얀 쌀밥 위에 계란 후라이, 거기에 분홍 소세지까지 있으면 최고로 화려한 도시락이었답니다. 급식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라진 추억의 광경이 되었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학부모와 꽃다발, 졸업장 통, 그 시절의 전형적인 졸업식 모습입니다. 후배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은 잘 있거라 아우더라 정등교시라 이렇게 답가를 부르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요즘의 졸업식 분위기와는 아주 많이 다르죠?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짜장면은 천국의 맛이었죠.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그땐 그랬었지 하셨나요?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순수하고 정이 넘쳤던 시절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절보다 과연 몇 배나 행복해졌을까요? 비싼 장난감이나 놀이동산, 휴대폰이 없어도 마냥 신나고 즐거웠던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추억 많이 돋으셨나요? 후속편은 추억의 먹거리와 문화를 준비합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이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